자, 국제수지 얘기를 해볼게요. 국제수지는 외국과 거래 내용을 다 기록하면 그걸 보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그래서 BO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국제수지표예요. 이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첫 번째는 경상수지, 두 번째는 자본수지, 세 번째는 준비자산 증감, 네 번째는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걸 전체를 표현하면 이제 국제수지표가 나타내지는데, 이 국제수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경상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국제수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가 올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경상수지가 흑자다, 경상수지가 적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상수지는 어디까지를 경상수지라고 하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 이전수지. 이네 가지를 경상수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입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상품수지에 들어가요.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게 뭐냐면 여행 같은 거예요. 또 시즌이지요.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라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라든지 여름휴가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인천공항이 몇 터져요. 막 나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거꾸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또 여행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까 쌤쌤 아니냐. 근데 여행하는 풍습을요, 여러분들이 요 옆에 가보면 인사동 골목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명동거리에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많고요. 근데 관광하는 풍습을,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관광을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네들의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런 여행 안 해요, 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을 찾으면서 거의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아주 서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외여행 한번 간다 하면 거의 신내림을 받고 가요. 지름신 막 질러대요. 막 가가지고 거의 백화점을 통째로 들어가 꼴라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여행 수지 적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커요. 1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고 가는 외국인들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쓰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0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씩, 100억 달러 정도 가까이가 적자가 나요, 여행 수지에서. 그걸 우리는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고 해서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이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에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요, 괜찮았어요. 상품 수지 수출 많이 돼가지고 괜찮았고요. 서비스 수지도 다른 해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 작년도부터 환율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돈 쓰기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던 이유가 엔화는 강세를 띠고 우리 원화는 약세를 띠고,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오고 제주도 갔더니 막 단체로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다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여행하고 이런 게 싸대는 거야. 그래서 여행 수지도 괜찮았어요, 올해는. 여기다가요, 자본 수지를 보면 투자 수지와 기타 자본 수지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게 클까요? 요새요,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바라보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오히려 외제 선호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한국을 굉장히 급성장하는, 앞으로 굉장히 미래 잠재력이 큰 나라로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보면 2025년에 한국이 세계 3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세계 3등. 지금은 우리가 지금 13위 정도 되거든요.
3등 정도를 2025년에 한국이 자리매김이 될 거래요. 골드만삭스가 헛소리를 그냥 감잡아가지고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리포트가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 자본들이 국내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투자를 하면 뭘 해요? 주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에 지금 300조 원 이상의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지분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우리나라의 채권을 엄청 또 사들이고 있어요. 작년까지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샀었거든요. 미국 국채 일부 팔아가지고 그 돈을 지금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올해만 중국에서 17조 원의 채권을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융권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 저렇게 중국인들을 확실히 믿을 만한가요? 우리 떼국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 짓거리 할지 몰라. 옛날에는 총칼로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돈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50조, 100조 원을 들고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돈을 확 빼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환시장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요새 은행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은행세 추진한다는 게 바로 급격한 외화가 유출될 때 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우리는 미리 해놓겠다.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무섭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위기 없어요. 그 위기를 미리 대처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똘똘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오바마도 오죽하면 미국 국민들의 교육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 한국 국민들의 교육시키는 교육열을 한번 봐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똘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똘똘해질 수밖에 없고 그 똘똘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세계 1등이 돼야 되고 이렇더란 얘기예요. 왜? 그리고 또 1등이 아니면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가야 되고. 자, 그러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걸 합치면 그게 준비자산 증감인데 이게 바로 뭐냐? 외환 보유고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근데 일본, 한국, US 달러는요, 다 지금 아시아권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보유고가 세계 5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합치면 이게 외환보유고를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천억 불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IMF 외환위기 당할 때 우리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억 불이었었어요. 쌀뚝에 쌀이 완전히 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100배가 올라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3천억 불이 지금 돼 있습니다. 요게 준비자산 증감.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냐, 오차미 누락.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내면 이걸 보고 국제지표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세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국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어요. 이 세 나라는 삼각관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이 국제수지상에서도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볼게요.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은 중국의 흑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흑자라는 얘기는 중국은 한국에다가 적자라는 얘기죠. 수출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제1의 수출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수입도 많이 해요. 근데 한국도 그럼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수입해오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뭐 살려다 보면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잖아요. 근데 품목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판매하는 거는요, 고가품이에요. 제가 북경을 쭉 돌아다니다가 북경에서 우리 삼성하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중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보려고 이제 그 매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서 전시된 물품을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갑부가 중국에는 1억 명 정도의 갑부가 있대요. 1억 명은 갑부예요.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씩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네들은 뭘 갖고 싶어 하냐면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LG에서 만든 TV. TV는 삼성 게 아니더라고요. LG에서 만든 TV를 제일 좋아하고요. 텔레비전 한 대에 1,500만 원인데 덥석덥석 사가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제일 좋은 자리에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파는 것들은 이렇게 고가품인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가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 한 대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이쑤시개를 두 트럭 사와. 그러니까 물량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가져오지만 결국 돈으로 따지면 한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대중국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 한국은요, 일본한테
엄청나게 적자가 커요.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을 많이 했다.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한테 우리는 적자가 더 커집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는 원재료부터 모든 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을 다 일본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소재 산업이 우리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흑자를 누리고 우리는 일본한테 엄청나게 적자를 해요. 근데 또 일본하고 중국은요, 재밌는 게 일본이 중국의 밥이에요. 만만한 놈들이야, 중국이 볼 때는. 중국은 일본한테 엄청난 흑자로, 일본은 중국한테 엄청난 적자로. 그러니 한중일 삼국이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요. 누가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저걸 보고 그래서 한중일 무역 삼국지 이렇게 얘기해요. 삼국이 서로 물고 뜯고 지금 이런 지경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볼게요. 통화 얘기. 통화는요, 통화는 크게 얘기하면 그냥 통화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M1, M2, Liquidity of Finance, Liquidity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큰 개념이에요. M1 그러면 통화,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가 M1이라고 하고요. M2 그러면 총통화, 그래서 광의의 넓은 의미의 통화고요. Liquidity of Finance 그러면은 금융기관 유동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Liquidity 그러면 총유동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통화는 네 단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지금 총유동성이 얼마다 그러면 이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협의의 통화까지만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는 결제되는 자금들,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로바로 뺄 수 있는 자금들을 말하는데 어디까지를 좁은 의미의 통화라고 하냐면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플러스 수시 입출이 되는데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상품 이름으로 자유저축 예금, 저축 예금이 있고요. MMDA라고 하는 예금 상품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M1에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은행의 CD라든지 RP라든지 뭐 CMA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는 광의 통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라도 M1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M2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틀려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통화는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도 있어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자, 통화 수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폐 수요 이론. 이 화폐 수요 이론에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고전학파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점은 곱하기예요. 결국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T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M이 통화량이에요. V는 화폐의 유통속도고요. P는 물가고요. T는 거래량이에요. MV 골 PT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통화량은 통계치로 나오지요. 화폐 유통 속도는 모르겠지, 잘. 돈이 빠르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뭐 음료수 하나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원이요? 그럴 때 제가 지갑에서 돈을 슬슬 꺼내면서 여기 있어요. 이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느린 거고, 여기요! 이러면 빠른 건가요? 화폐 유통 속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나 볼게요. 물가하고 거래량을 곱하면 요 자체를 계산하면 이걸 보고 GDP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 시간에 다뤘던 GDP. 그러면 GDP는 통계치에 나오고요. 통화량은 통계치에 나와요. 그러면 V를 구하라면 V equal M분의 GDP. 이러면 나오겠죠. V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화폐 유통 속도는.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구하는 공식을 나타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통화 증가율. 1년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발행할까요? 한국은행이 5만원권 신권도 나왔는데 막 한 10조원 더 찍어낼까? 이렇게 확 찍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계산에 의해서 발행해요.
그래서 화폐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통화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올해 우리나라는 돈의 양이 얼만큼 더 많아져야 되냐, 이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요. 화폐 유통 속도를 더하거나 빼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요. 내년에 화폐 증가시켜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가, 율로 표현해 볼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6%래. 올해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3%래. 그러면 올해 GDP 증가율이 6%였고 물가가 3% 오르면 내년에 최소한 올해보다 돈의 양이 9%가 늘어야 돼요. 통화 발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화폐 유통 속도가 2% 빨라졌으면 빼주고 2% 느려졌으면 더 해줘야 돼.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졌으면 돈을 덜 찍어내도 되겠죠. 빨리 돌으니까. 그러니까 빨라졌으면 뺀다는 얘기는 6%, 3%, 9%에서 2% 빼니까 7%만 발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통화 증가율이.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2% 떨어졌다. 그러면 6%, 3%에다가 2%를 더해서, 아니죠, 9%에다가 2% 더해야 되니까 11%. 통화 증가율이 11%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구하려면 꼭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화폐 유통 속도가 필요한데 이 유통 속도를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알려준 거예요. 피셔가 저 공식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를 굉장히 쉽게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해나, 한국은행이 이걸 어떻게 하나 볼게요. 경기가 나쁠 때는 통화량을 늘려주는 정책을 쓰고요. 그걸 보고 확대 금융정책이라고 해요. 물가가 오를 때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써요. 긴축 금융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금융정책이라고도 하고 그걸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걸 쓰는지 볼게요. 확대를 쓸 때와 긴축을 쓸 때, 확대를 쓸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고 긴축을 쓸 때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지준율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할인율을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개 시장 조작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 금융정책을 쓴다. 그러면 지준율을 인하해요. 지준율을 낮춰요. 지불준비율. 재할인율을 낮춰요. 재할인율 낮추는 게 우리 매달 매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려가지고 콜금리를 낮춘다라고 하지요. 요새는 이제 기준금리를 RP금리로 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재할인율 낮추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그 얘기예요. 지준율을 높이면 긴축이고 재할인율을 높이면 긴축이에요. 요새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정책을 쓰는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번 달에는 동결했어요. 근데 그 전달에 뭘 했어요? 0.25% 올렸고요. 내년에 1, 2월 달 정도에 0.25% 또 올릴 계획이 있어요. 왜? 물가 잡기 위해서. 아, 지금은 확대금융이다, 긴축금융이다, 긴축금융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출구전략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출구전략.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공개시장조작.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 이름이 뭘까요? 통화안정증권, 통안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는 그 채권을 사는 거지요. 그럼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돈을 빨아가는 거예요. 채권 내놓고 돈 가져가니까. 근데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주면 시중에 돈 풀고 채권을 한국은행이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시중에 돈의 양을 뭘로 조절한다? 채권 가지고 조절해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을 공개 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통화 얘기는 요 정도만 보고요. 다뤄야 될 게 많아가지고 깊이 있게 안 다루고요. 간단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파악하고 갈게요. 네 번째 얘기는 환율 얘기를 해볼게요. 1달러에 1,000원이다. 이 표현하고요.
1원에 0.001달러다. 이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편해요? 요새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에요. 이런 게 편해요? 요새 환율이 1원에 0.001달러예요. 어떤 게 편해요? 말하기에도.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게 편하냐? 우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는 표현하고요. 이렇게 쓰는 표현이 룰이 있어요. 이걸 지급환율, 얘를 수치환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얘를 유럽식 표기법, 유로피안 텀스라고 하고요. 얘를 아메리칸 텀스, 미국식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 표기를 미국식으로 표기하는 거는 지네 나라 중심으로 돈을 강조하는 놈들이에요. 몇 개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식으로 쓰는 나라는요. 무조건 화폐를 지네 나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전 세계를 지네 나라 중심으로 표현하는 놈들이 누굴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파운드화는 그래서 항상 1달러에 몇 파운드 이렇게 안 해요. 1파운드당 1.6달러 이렇게 해요. 영국의 파운드화. 영국이 주장을 하면 꼭 따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호주 달러. 호주. 호주가 가면 까따리가 있어요. 뉴질랜드. 그래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얘네들은 저화폐 표기법을 쓰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유럽식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요 표기법을 쓰니까 요걸로 가볼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1,1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9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달러에 1,100원이 되면 이걸 보고 환율이 인상됐다. 환율이 인상된 거는 우리 원화가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율이 900원으로 됐으면 환율이 떨어졌다. 인하됐다. 그리고 우리 원화가 평가 절상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로에다가 같은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저 가로에 있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환율을 표기할 때요. 환율 제도가 뭘 쓰는 나라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나라예요.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나라는 환율의 인상, 인하라는 말을 쓰게 돼 있고요.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는 나라는 평가, 절하, 절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의 평가, 절상, 위안화의 평가, 절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럼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환율이 올랐을 때는 원화가 약세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상대통화는 강세예요. 달러가 강세예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어요. 달러가 약세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도 있고 환율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누가 좋고 나쁘냐 유 분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회사를 하는데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출업자예요. 근데 내가 환율이 1,000원 할 때 100만 달러어치를 부산항에서 선적했어요. 그러니까 실어 보내고 100만 달러 팔렸으니까 환율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1,000원이면 우리 돈으로 10억 매출한 거죠. 직원들 모여놓고 회식했어요. 막 노래방도 가고 밥 먹은 다음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10억 매출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10%,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놀았던 거예요. 근데 부산항에서 선적했던 이 물건은 배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 도착하고 걔네들이 물건 바꿔서 송금해준단 말이에요. 석 달 걸렸어요. 3개월 후에 걔네들이 전화 왔는데 좋은 물건 보내줘서 고마워, 잘 받았다. 그리고 100만 불 송금했어. 그랬는데 송금했다 가길래 돈 찾으러 갔더니 이날 환율이 1,100원일 수도 있고 900원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얘기죠. 그날 환율이 만약에 1,100원이면 나는 돈을 얼마를 받냐면 11억을 받고 그날 환율이 900원이면 나는 9억을 받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수출업자는 환율이 올라가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올라가야지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처음 매출했던 거 날짜로 봤으면 1억 남았는데 1억이 공짜로 더 생겼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나는 이제 벌은 거 없어요. 노래방비하고 바깥만 나간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괜히 회식했어. 돈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출업자라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나한테 이걸 보고 리스크라고 그래요. 위험하지요? 그래서 저 위험을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어서 뭘 해요? 선물환, 통화선물 이런 것들을 미리 매도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날짜에서 거래가 되는데 3개월물 통화선물을 매도해 놓으면 나는 환율이 떨어지는 거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올라갈 때 이익 보는 걸 또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 매매를 하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거래는 내가 돈을 따야 되는 상황에서도 못 따는 거예요. 즉 이것도 투자 논리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 위험 감수의 대가로 돈을 딸 수 있지만 위험이 싫어서 그걸 회피하는 장치를 해놓으면 따야 되는 상황에서도 돈을 못 따는 거예요. 위험을 그 대신 없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떨어질 때 지금 제가 수출 기업만 봤는데 누구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고 떨어질 때 좋냐 나쁘냐를 자 환율이 올랐다. 올랐을 때 하나만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다 나쁘다. 유리하다. 그럼 뒤집으면요. 환율이 오르면 수익 기업은 나쁘다. 이런 얘기겠죠? 돈을 많이 결제해 줘야 되니까 달러를. 자, 세 번째는요. 국내 물가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가가 비상이 걸려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외국에 이제 자금이 풍부하고 금리 싼 나라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돈 갚을 때 돈 많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외자 도입 기업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 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얘기는 물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물가는 실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물가를 뭘로 나타내냐면 지수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물가 지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고요. GDP 디플레이터가 있어요. 자, 얘를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고요. 얘를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소매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누가 사출하냐면 통계청에서요. 소비자들의 500여 품목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품목을 500여 개를 조사하는데 저 500개는 아무거나 그냥 500개 뽑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얼마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저 물가를 산정하는 품목 조정이 있는데 0, 5, 10, 그러니까 올해가 2010년이니까 올해 품목 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2010년이 아직 다 안 갔는데 가장 최근에 품목 조정한 거는 언제란 얘기예요? 2005년. 2005년에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는 품목이 500여 종목이 확정되는데 2000년에 정한 거하고 2005년에 정한 게 틀리겠죠. 변화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품목에서 탈락한 게 있고요. 새로 끼어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에는 2000년에 있었던 게 2005년에 뺀 게 있는데 뭐냐면 연탄값을 뺐어요. 왜? 댁에서 지금 연탄 떼는 집이 있어요? 2000년까지는 연탄 떼는 집이 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탄 안 떼. 화훼농가나 이런 데서 좀 쓰지. 그러니까 연탄 값은 소비자들의 물가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뺐어요. 2005년에 근데 처음으로 새로 들어간 게 있어요. 찜질방 요금이 들어갔어요. 찜질방이라는 문화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찜질방을 많이 가. 찜질방이 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임금하고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값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중화요리집에서 짜장면 값은 못 올려요. 그래서 다른 요리 탕수육 가격은 올리더라도 짜장면 값은 오늘 뉴스에도 나옵니다. 전국에서 짜장면 값 제일 비싼 데는 인천 지역이었다. 막 이래가지고 평균 4,000원, 4,000원이 넘었어요.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은 다 3,000원, 3,500원인데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미치는 게 짜장면이에요. 자, 요런 거를 500여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지표를 발표하는 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한국은행에서 해요. 생산자들의 900여 품목을. 그러니까 생산자라는 얘기는 기업이란 얘기죠. 우리 국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물건 사오는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900여 가지를 뽑아가지고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900여 품목을 조사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걸 따지는 게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들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들만, 수출입 물가 지수는 수출입 하는 기업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각 분야별 물가 지수예요. 근데 우리 국민 경제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물가가 얼만큼 올랐냐 그걸 표현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예요. 이 GDP 디플레이터는요, 명목상의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이걸 보고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 지수라는 건 알았는데 저 물가 지수는 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건데 요걸 조금 더 표현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보통은 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고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닐 때가 있어요. 경기가 나쁜데도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새는요, 근데 물가지수가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경제학에는 없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MB 물가지수. 그래서 생필품들의 물가 동향을 관찰해라. 그래서 52개 품목으로 MB 물가지수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아닌데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서민들한테 인기 있게 하려고 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물가 잡아! 그랬더니 서민들한테 제일 영향이 미치기 쉬운 것들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5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52개 품목을 딱 묶어가지고 MB 물가 지수라고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에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도 정책을 펼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물가 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고 쟤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고 왜 인플레이션이 나쁘게 받아들여지는지 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아까 우리 앞에서 미시경제의 기본 이론에서 본 것처럼요, 이 양쪽으로 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물가가 올라요? 수요가 감소할 때 물가가 올라요? 수요가 증가하면 사자가 많아지니까 물건값이 비싸진댔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걸 보고 디맨드 풀, 수요가 땡겨간다 이런 얘기고요. 공급 측이, 공급이 많으면 물가가 오를까요? 공급이 적을 때 물가가 오를까요? 공급이 적은데 그 공급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코스트가, 이걸 보고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코스트가 밀어붙여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요, 통화량이 늘어서 그래요. 아까 돈 번 사람이 많으면 돈지랄 많이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러대는 거야. 애들도 막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뿌려대고 그래. 그러면 돈이 헤퍼지잖아요. 그럼 돈이 시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돈 가치 떨어지는 게 물가 상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제일 많이 올라서 화폐 가치가 제일 크게 떨어졌던 나라는 어느 나라 화폐였을까요? 옛날에 남미 국가의 물가가 막 살인적이다 그랬었는데 남미 국가를 뛰어넘는 나라가 있었어요. 독일이에요.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서 독일은요,
돈 가치가 없었어요. 왜?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독일은 어느 정도로 물가가 올랐냐면요.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리어커에다 한 리어커를 끌고 가야 됐대요.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치솟아가지고. 자, 그러면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수요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요. 임금 인상. 우리나라 제조업들이요. 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예요.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매년 뭐 하냐면 현대자동차는 뻑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막 건물 위에 올라가고 막 무슨 포크레인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전쟁터를 발돋움케 하면서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만한 게 노조 인원이 몇만 명이야.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몰고 들어오면 회사도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월급 올려줘 씨 이러면서 떼쓰는 거야. 일 안 할래. 그래서 급여를 올려주는데 2007년인가는요. 현대차가 2007년인가는 임금을 얼마로 올려줬냐면 전 직원 연봉을 천만 원씩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차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 원가가 많이 먹힌 거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또는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올라가요? 물가 올라가요. 구리 가격, 금 가격 올라가요? 물가 올라가요. 왜? 모든 제품에 그것들이 들어가. 그러면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설탕값, 오늘 설탕값 올리니까 바로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과자값하고 빵값 안 올릴까?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왜? 원재료가 오르면 당연히 쭉쭉쭉쭉 따라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스트가 푸시해서 밀어서 올리는 거라 해서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저희 인플레이션이 또 신주어가 막 나와. 이건 전통적인 분류고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한 걸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가 농산물이잖아요. 그 약자예요. 에그플레이션. 또 푸드인플레이션 이래요. 이건 쉽지요. 푸드인플레이션은 먹는 거. 우리 음식료라든지 이런 먹는 제품들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푸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신주어들이 또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느낄 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나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린 그걸 또라이라고 그래요. 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재산의 형태가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물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물가가 오르면 금융자산의 명목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내 통장에 있는 천만 원이 천오백만 원이 되나요? 가만히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명목가치의 불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가가 올랐는데 내 통장에다 천만 원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나 돈 뺏으려고 그래요. 실질 가치는 떨어졌겠지요. 물가가 오르기 전부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천만 원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 천만 원은 뭐 살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물 자산으로 가볼게요.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실물은 물가가 올랐다니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명목가치가 상승했어요. 자, 내가 집을 한 채 3억 주고 샀는데 물가가 막 치솟으면서 집값이 1년 만에 4억 됐어요. 3억짜리가. 그럼 1년 만에 1억이나 벌었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야, 1억을 1년 만에 그냥 벌었으니까 집 팔자. 팔고 옆에 가서 또 사야 되잖아요. 또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다 올랐어. 그러면 명목상으로 올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불변이야. 그러면은요, 명목가치 잘라보고 실질가치 잘라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볼게요. 명목가치로 비교했더니 불변 상승 이쪽이 커, 하락 불변 이쪽이 커. 무슨 얘기냐?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요,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실물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면 저걸 알면서도
나는 그냥 애국자니까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꿔치기에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다 옮겨놓으려고 하면 저거 보고 뭐라고 하냐? 투기붐이 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붐이 불어요. 한때 이랬었어요, 우리도.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지금 2호선 몇 군데는요, 제가 아침에 한번 가봤더니 밀어줘야 전철도 올라타고요. 막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떠밀려가지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가면서 막 어떤 때는 단추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해서 출근을 전쟁을 치러 가면서 출근했는데 한 달에 급여를 150만 원 받아. 근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도 써. 허기져요. 나는 150만 원 월급 받기 위해서 전철에서 떠밀려 가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 가서 또 편했냐. 기한 올리라 해서 기한했더니 부장님이 딱 보더니 요것도 기한이라고 했냐? 대학 나온 거 맞아?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봐야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는데 부동산 한번 샀다 팔아가지고 몇 억 벌었대. 허기죠. 나도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할 게 아니라 마누라 보고 직장 그만두고 전국에 땅이나 보러 다니라고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전한 국민경제 경제생활이 안 돼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요.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자가 좋을까요? 채무자가 좋을까요? 빚쟁이들이 좋은 세상이에요. 채무자들이. 왜? 내가 천만 원을 빌렸었어요. 근데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3년 후에 천만 원에다 이자 조금만 갚으면 되는데 물가가 굉장히 치솟으면요. 나는 돈 벌기가 쉬워요. 왜? 월급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천만 원 갚기가 쉬워지는데 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는요. 천만 원 빌려줬다가 천만 원에다 이자 조금 해가지고 3년 후에 받았는데 이때 천만 원 빌려줄 때보다 택없이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자의 재산이 채무자에게로 자동 이전이 돼요. 부의 분배가 이렇게 돈이 저절로 내가 그렇다 해서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어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재산이 채무자에게로 자동으로 이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부의 이전이.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아야 되겠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얘하고도 또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경제학자 중에요.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필립스 그러면 면도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50년 동안 영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지표를 가지고 찍어나가는데 뭘 찍어나가냐면요. 이쪽에다가는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이 필립스는 물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실업률 이렇게 해놓고 50년 동안 매년 매년 실업률 몇 프로일 때 임금 상승률 몇 프로 이걸 점으로 찍어나가 봤어요. 점으로 계속 찍어나갔더니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점이 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점을 다 연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지가 발견했다고. 그러면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볼게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아까요 경제학을 연구하는 거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없애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가 다 목표인데 필립스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떨어져요. 야, 실업이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실업률을 줄여봐요. 실업률을 줄이면 물가가 치솟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이런 심오한 얘기를 실증 분석으로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동안 점을 찍어나간 거예요. 50년의 영국의 통계지표를 가지고 그 점을 찍어나갔더니 이렇더라. 그럼 뭐다? 결론은 임금 안정,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은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 고용 안정을 시키려면 물가가 올라가도 참아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실업자가 좀 많아져도 참아라. 이걸 필립스는 발표하게 돼요. 그 뒤에 프리드만이라든지 루카스라는 이제 기대학파가 나오면서 이걸 조금 이론을 발전시키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 나오는데 조금 이론이 어렵고요. 그냥 기본형인
필립스의 얘기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 물가하고 실업과의 관계가 어느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실업은 그럼 뭘 실업이라고 하냐? 15세 이상의 인구를요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해요. 15세 이상을 그 15세 이상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생과 전업주부예요. 학생과 전업주부는 실업률 산출할 때 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제일 높은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2월달이에요. 대학생들이 대거 수십만 명이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2월달에. 1월까지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생들은 실업률에 산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로 구분되고 실업률은 결국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또 잠깐 쉬었다 합니다.